이런 표현 자꾸 써서 송구합니다만은 이게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의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유한국당이 그 이제 정권 야당이 되면서 통상 2년 동안 했던 그 상설 상임위원장들을 1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당내 지도부와 3선 이상 의원들이 합의할 당시에는 김지현 의원이 당원권이 다소 정지돼 있었던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이 의사 표현을 못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지현 의원이 나는 현장에 없었으니까라고 하고 얘기 나오는 게 과연 국민들 볼 때는 어떻게 비춰질까? 특히나 또 국토위 같은 경우는 박순여 의원은 원래 현장에도 있었고 바꿔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실까? 예. 이게 국민들 볼 때도 이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현재 있는 원내 지도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의 장악력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원내 지도부 교통 오늘 오전에 당정청 회의가 있었어요. 하반기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왔죠. 진단도 했고요. 추경안 조속 통과를 촉구를 했는데 이 추경안을 통과시키려면 예결위가 열려야 되고 예결위원장을 네. 지금 뽑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한국당 내에서 이게 좀 서로 하겠다고 하는 것 같아요. 경선을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예결특위위원장 자리가 중요합니다만 야당 그렇죠. 쪽에서 경선까지 할 그런 지금 계제인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콩은 작고 나나물 선은 많고 뭐 그런 겁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내정돼 있었잖아요. 네, 내정돼 있었죠. 내정돼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3선급 의원들이 많고 할 사람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쪼개기 나눠먹기식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예. 국민 정세는 사실 부합되지 않는 거라 봐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어느 정도 있느냐 이걸 따라서 이제 배분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황영철 의원 같은 경우는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소송 중인데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이걸 내놓으라는 얘기가 말이 되느냐라고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것이고 이건 뭐 예정되는 그 일종의 젠틀맨십 어그리멘트가 아니냐 신사협정 아니냐 그래서 내놔라는 것인데 저는 좀 그렇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아까 말씀을 하시다시피 국민적으로 지금 그 민생이 힘든 상황에서 이런 자리 먹기식 나눠 먹기식 또 이런 논란이 한국당 내에서 나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비난이 있습니다만 긍정적으로 보면요 또 이렇습니다. 역시 한국당은 참 다이내믹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냐 그러면은 어떤 경우라도 여기에 대해서 언론과 경직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왜 웃으십니까? 예. 아니, 그렇게까지 긍정적으로 표현을 예. 하시니까 예. 예. 웃음이 안 나올 수가 없는데 사실은 2년짜리 임기잖아요. 그런데 네. 그거를 이제 1년씩 나눠 먹겠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년 총선에서 그 경력을 활용해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런 것들 자체도 지금 원내대표가 사실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건데, 여기까지도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사실 자유한국당의 원내 사령탑의 어떤 그 지도력도 굉장히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는 걸 또 반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게 사실 예. 총선을 염두에 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물론 그건 긍정적으로 보지만은 합니다.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건 좋은 것인데 위원장 자리가 차지하게 되면 그 나타나는 그 상징성이 대단히 큽니다. 상징성이 대단히 크고 더군다나 향후 공천 내에서 자칫하면 제거 대상 또는 적폐 대상으로 몰릴 수 있는 의원들 또는 그런 진영들 이런 사람들 측면에서는 이 위원장 자리를 갖고 있는 것이 그나마 지역에서 상당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예. 이 싸움은 아마 여당도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은 사실상 이런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요 질문 두 분께 똑같이 좀 드릴게요. 그 국회 정상 합의 과정에서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뭐 합의 사항에 그건 들어가 있지 않았죠. 고소고발 취하 문제. 아, 그런데 이제 그 저기 한국당 그렇죠? 이채익 의원과 이종배 의원이 경찰에 네. 자료 수사를 요청을 했다. 네네. 오늘 사실 저기 소환 통보한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전에 이걸 요청을 해서 봤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어떻게 외압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 고소고발에 다 관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기도 갖고 뭐 대리인도 됐는데 사실은 이제 요구한 건 두 개였어요. 누굴 고발을 했는지 어떤 내용 고발을 했는지. 근데 이제 언론에 나온 게 답니다. 고발장 몇 장 안 돼요. 아주 몇 장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언론에 보도됐기 때문에 사람도 특정돼 있고 내용도 특정돼 있어요. 감금했다, 폭력 썼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요, 저희도 뭐 수사 실무에 들어가 보면 다 조사받으러 가서 조사받은 다음에 가서 이제 정보공개 요청을 하면 고발장을 줍니다. 내용을 주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다 그러면 다 이미 알려진 내용을 왜 요청하겠느냐? 어느 정도 보면 그 조사받으러 안 나가면서 자료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 그러면 어느 외압성 시비가 있다. 당사자인데 고발 당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다른 의원이 했다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어요. 고발 당한 분이 자료를 협조한다면 좀 이상하잖아요. 자기 당사자이기 때문에. 한 분은 피감기관에 간사하고 그렇죠. 한 분은 당사자고 그렇게 그렇죠. 되겠죠. 네. 그 이채익
그 의원이나 이종표 의원이 주장한 바는 충분히 다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해요. 상임위 원만한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였고, 그 다음에 왜 이런 그 보도가 나갔는지 그 경위에 대해서 확인해 봐야겠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저희가 얼마 전에 사실은 그런 새로운 단어 했잖아요. 이해충돌, 그 손혜원 의원 건 관련해서. 그때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 과연 본인이 당사자이고 그 다음에 민감하게 결부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예, 과연 저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이후에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이철 의원 같은 경우는 항변을 했는데, 그게 옳았느냐, 국민들이 볼 때 적절했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당사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했으면은 충분히 상임위원으로도 활동할 수 있는 일이지만. 예, 정리를 좀 해보자면, 뭐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 범위에 포함이 되기는 하지만, 뭐 이해충돌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에 있어서는 조심했어야 한다. 당연히 그렇게, 네, 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한국당 예결위원장 경쟁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2년인데 이것도 사실 1년씩, 그렇죠, 나눠 먹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또 지금 또, 예, 거기에서 국회가 워낙 문을 못 열다 보니까 또 임기가 또 지나버렸고, 그래서 또 그 이제 뭐 물러나라 내가 하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 경선까지 가게 되면 이런 모습도 참 한국당 내분으로 비춰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시간 끌기 아니냐로 봤어요. 그러니까 추경을 통과시키지, 예, 않기 위해서 공고도 안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시간 끌기 하는 거 아니냐. 예. 어쨌든 임시국회 기간이 있는데 그 전에 하겠느냐 했는데, 실제 보니까 안에서 이제 싸움이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이제 원래 1년씩 하다가 이제 6개월씩 했고, 근데 황영철 위원장님이 그 전에 이제 하기로 돼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합의를 했다는데 김 전 의원은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면 사실은 뭐 의원총회를 하든지 모든 걸 할 때 100% 참석은 안 하거든요. 그 자리에 없었다고 해서 과연 나는 동의 못하겠다 할 수 있느냐. 제가 보기엔 이게 어찌 보면 뭐 상대표라든지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아니 이렇게 정리했으니까 이렇게 하라, 정리를 해주면 되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내년 뭐 총선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결위원장이 뭐 아무래도 영향이 있거든요. 그렇죠. 얘기를 해서 아마 좀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이게 지금 뭐 저 추경도 안 되고 있는데 네 분까지 있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될지 걱정이 많습니다. 예, 내일이 이제 후보자 경선 통해 선출한다 하고요. 국토위원장도 또 두 분이 한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순혁 의원하고 홍표현하고 부딪혔는데, 이런 표현 자꾸 써서 송구합니다만은, 이게 지금의 현재 자유한국당 현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또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국민 여러분도 사실은 이 상임위원장, 상설위원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려야, 네, 이게 뭐 왜 되는지. 국회의원 개개인들이 다 장원급 이상의 예우를 받으면서 헌법기관으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그 상설 상임위원장이 된다는 건 그거하고는 또 달라지는 부분이거든요. 의원회가 있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본청에도 굉장히 큰 사무실을 새로 얻게 되고, 직원도 몇 명 더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예전에도 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특활비 같은 그 예산 지원도 굉장히 상당히 달라지고 해서, 그 위원장을 한다는 게 굉장히 그 의원님들 개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일 수도 있고 고난도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시작이 됐는데, 좀 전에 약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자유한국당이 그 이제 정권 야당이 되면서 통상 2년 동안 했던 그 상설 상임위원장들을 1년씩 돌아가면서 이제 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당내 지도부와 3선 이상 의원들이 합의할 당시에는 김지현 의원이 당원권이 다소 정지돼 있었던 상태에서, 그래서 본인이 의사표현을 못했는데, 그때 당시 합의는 황영철 의원이 올 초부터 해서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남은 잔여 기간을 한다라고 암묵적으로 합의를 했었던, 예,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지금 김재원 의원이 나는 현장이 없었으니까라고 하고 얘기 나오는 게 과연 국민들 볼 때는 어떻게 비춰질까. 특히나 또 국토위 같은 경우는 박순여 의원은 원래 현장에도 있었고 바꿔주기로 했는데 이제 와서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실까. 예. 이게 국민들 볼 때도 이상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예, 지금 현재 있는 원내 지도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당의 장악력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원내 지도부 교통정리 좀 해줄 필요가 있었는데 그걸 못한 것 같아요. 네, 자, 북한 목선 합척항 입항 관련 어제 있었던 정부 합동 조사 결과 브리핑 내용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두 국방장관 브리핑 전에 다시 한번 사과를 했죠. 여러 의혹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현 부위원님께서 솔직하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네네. 의혹이 좀 해소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처음부터 이게 왜 의혹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이게 뭐 은폐라고 했다기보다는 아마 공보, 아니면 언론 대응에 저는 실수가 있었다고 봐요. 계속 나왔지만
경찰에서는 이미 발표를 했단 말이죠. 15일 날 이미 사실대로 그대로 방파제 들어왔다. 예. 17일 날 국방부 발표가 뭐 인근 그다음에 뭐 경계 태세 문제 없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이걸 처음부터 은폐하려고 했으면 아마 경찰에서부터 그걸 안 했을 것이다. 사실대로 그렇게 본다 그러면 아마 국방부의 공보 라인 쪽에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 게 기본적으로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왜 문책성 인사를 하고 또 청와대에서도 네. 안보실 1차장을 또 엄중 경고를 하고 그럼 문제가 청와대 문제는 인식한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이 같아요. 그러니까 해경에서 나간 거를 국방부에서 몰랐단 말이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해경 발표될 를 갖고 그다음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해소가 안 되는 부분을 더 나가는 게 발표가 맞는데 예. 해경이 먼저 발표한 것 자체를 국방부 몰랐다. 그러면 결국 그 컨트롤 타워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안보실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아마 저는 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못한 게 아닌가로 부분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걸 만약에 왜냐하면 이게 처음부터 언론 보도에 다 나왔어요. 그리고 그 주민들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주 몰래 들어왔다든지 아마 밝혀지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이거를 뭐 은폐하려고 했느냐 저는 그 부분은 처음부터 아니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네티즌들 의견입니다만은 뭐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 안 했다라는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번에 그 어제 있었던 그 발표에 네. 대해서는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다 잘못됐다고 보여지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업도 그렇고 어디선가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일 먼저 자문해 주는 게 전체 현상에 대해서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단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혹을 점점 키워오고 있어요. 우선 내용 면에서는 뭐 이게 그냥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 뭐 이런 데 대해서 조사가 과연 있었느냐 그다음에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가 있었느냐 이런 거에도 논란이 많은데 발표 내용이 전혀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두 번째 형식 이례적으로 총리실 기자단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전혀 관련이 없었던 총리실에서 국무조정실이요? 국무조정실에서 이걸 발표를 해요. 원래는 국방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렇죠.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운영이 돼 있기 때문에 근데 느닷없이 이 국무조정실에서 하게 된 거는 여러 부처가 걸쳐 있어서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덮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두면서 꼼수를 부렸다라는 것밖에 볼 수 없는 부분. 마지막 하나 더 말씀을 더 드리면 예. 어제 7시경 문자로 갑자기 그 대통령께서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했다라는 발표를 청와대가 그 문자를 통해서 합니다. 이게 계속 무언가를 덮기 위해서 덧칠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얘기했으면 사과 한 번만 했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상 발표 한 번만 하면 다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지금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 자꾸 무언가를 덧칠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제히 보면 조간신문에 모두 다 사설을 썼는데 국정조사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여러 가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통령의 좀 사과까지도 필요했다라고 아니요. 저는 대통령 사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예. 청와대까지 포함해서 모든 의혹에 대해서 일체 다 포함을 해서 그 부분에 국민들이 대한 사과가 필요했다. 납득할 수 있게끔 예. 발표가 있었어야 된다. 그랬어야지 더 이상의 의혹이 없지. 이거 처음에 오후에 1시에 발표를 하고 국민적 의혹이 해석이 안 되고 그럼 청와대 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논란이 커지니까 갑자기 청와대에서 또 늦게 안보실 1차장에 대해서 엄중 경고했다는 추가 브리핑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입니다. 예. 네. 부위원장님 뭐 반박하실 내용 있습니다. 네, 뭐 형식에 관해서 예. 형식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왜 국방부에서 안 하고 국무조정실에서 했느냐 그다음에 통상 뭐 하루 전에 알려야 되는데 왜 한 7시간 전인가 알렸어요. 근데 그 시간이면 제가 보기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그러면 이제 이 얘기한 게 그동안 취재를 안 하던 기자들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방부 기자들 참가를 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방부 자체에서만 일은 아니에요. 해경도 관련돼 있고 국정원도 관련돼 있고 그분들이 또 국방부에 가서 브리핑하기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마 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하루 전에 하느냐 뭐 급할 때는 1시간 전에도 합니다. 네. 통지를 7시간 정도면 제가 보기에 뭐 늦은 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처럼 그럼 청와대 조사를 안 했기 때문에 뭐 추가적으로 문자를 한 게 아니냐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 아마 국방부 조사에 청와대까지 조사 안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와대 내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뭐 판단했기 때문에 아마 뭐 엄중 경고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쟁점이 남는 게 이제 국정조사를 할 거냐 말 거냐 부분 예. 남는데
지금 이제 국정조사 얘기하는 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뭐 해경이라든지 관련돼 있으니까 국방위에서만 하면은 다 못한다. 그리고 뭐 소환해도 안 올 거 아니냐. 근데 이미 국방위에서 이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데 해경이라 그러면 뭐 해경 관할을 하는 데 있거든요. 이런 데서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이제 뭔가 뭐 감추는 게 아니냐 그랬는데 뭘 감출 게 있겠어요. 이미 언론에 다 나왔고 주민들 나왔는데 온 거 나왔고 두 명 갔고 이분들이 조사도 받았잖아요. 저는 뭘 감춘다는 거를 예를 들어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귀순 의도를 숨긴다든지 아니면 뭐 지금 예전에 언론 나온 것처럼 뭐 예. 모선이 있고 뭐 한 거 아니냐라는데 그 정도는요 제가 보기에 우리나라 정보력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뭐 감출 만한 사안이 아니다. 이미 다 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두 가지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목선이 삼척항에 접안을 하면서 왔을 때까지의 현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규명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15일 날 새벽에 사건이 발생되고 난 이후에 17일 날 국방부가 잘못된 발표를 하는 데까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를 규명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생겼을 때 또 다른 우리가 잘못된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야당에서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국민들이 얘기하는 건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식의 발표가 있었는지, 그럼 과연 청와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서 조정을 했는지,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해서 밝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어제 국방부의 진상 규명 발표는 이런 부분이 전혀 빠져 있었던 거거든요. 국민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사실은 앞부분보다는 여기에 더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예.